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어, 말씀 앞에서 듣는 주님의 음성. 이란 제목으로 오늘 밤에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담당하시는 박영균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그 아이들을 정말 보고 싶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뭐 한동안 올 한해 거의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담당 전도사님이 그런 마음 가지실만도 하겠죠. 근데 그 전도사님 고백이 그 전에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보는 그런 눈이 떠여지지 않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의 영혼을 보는 그런 눈은 뜨이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한동안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아이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 드릴 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때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대고 아이들을 만날 때 내가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런 간절함을 가져보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 만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그러면 너무나 후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란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님의 고백이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힘들다 어렵다고만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지금대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힘들다 어렵다고만 여기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괜히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 참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너무나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첫 번째 계명.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두 계명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무어려워요. 뭐 성경을 보면 금방 다 나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선교회장님 한 분이 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을 읽고. 크게 마음에 시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교회 회장이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회원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저는 마르다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 거예요 여성교회 회장이다 보니까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교회 와서 이것저것 섬기고 좀 봉사하는 일을 하자고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 회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원이 자기는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거 싫다. 자기는 마리아처럼 말씀만 사모한다. 그러게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그러면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크게 마음이 시험이 들었다는 것. 여러분 이 여성교 회장님이나 그 선교회원이 다 사실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가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말입니다. 기쁨이 없이 봉사하지 말라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안 도와주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확 짜증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일 자체를 나쁘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봉사를 해도 마음에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려면 많은 일 하지 않아도 좋다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원망 불평 서로 다툼을 할 바에야 그저 한 가지나 두 가지 음식해서 먹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정말 귀 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무슨 일도 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삽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임을 했을 때그 교회 젊은 집사님들과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모인 집사님들이 한 10명 정도쯤 되셨는데, 한 분도 주일 예배 때 성경, 설교 본문 성경 말씀 읽는 것 외에는 전혀 성경을 읽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야, 이것이 우리 교인들이 실제로 성경을 읽는 수준이구나. 그때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너무 바쁘죠. 직장 일도 바쁘고, 가정 일도 바쁘고, 시간 쓰는 것도 바쁘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는 일은 항상 뒷전으로 밀림. 이 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귀 기울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어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해요. 그때 마귀와 그 뱀과 하와가 대화를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때 하와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와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요 상태가 미혹을 받기가 딱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송으로 듣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엄청난 말을 듣고 삽니다. 뭐 뉴스도 듣고. 지나가는 사람의 말도 듣고, 무슨 테레비 프로그램에서도 듣고, 유튜브로도 듣고. 그런데 이렇게 듣는 말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듭니다. 우리의 사람 삶을 인생을 형성시켜요. 듣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 말들이 대부분 다 우리를 심각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우리의 귀에 온갖 쓰레기 같은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게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 매일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사는 거예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원래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철자한 유교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항일운동을 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독방 신세가 됐는데 그 감옥 마루에 틈새에 뭐가 이렇게 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방에서 그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그 독방에서 지내는 동안에 뭔가 싶어서 그 쪽지를 마루 틈에 있는 것을 빼서 이렇게 봤더니 성경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부분을 누가 이렇게 읽고 거기다가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성경을 보았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을 읽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누가 내 오른 뺨을 때면 다른 쪽뺨을 대주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어서 그냥 그 거기다가 다시 끼워 놓아버렸어요. 읽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독방에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다시 또 끄집어 내서 또 읽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접어서 거기다 끼워 놓고. 그러다가 또 지나면 또 너무 궁금하니까, 심심하니까 또 다시 그거 꺼내 가지고 또 읽... 그러다 보니까 산상수훈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분이 거의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읽으면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말씀의 은혜가 마음이 깊이 느껴진 거죠.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 그가 그 말씀에 감화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참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참 귀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됐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은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바울처럼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그런 체험은 거의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허락됐습니다. 사실 빛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체험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가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고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매일 먹는 밥, 특별한 음식이나 어떤 별미가 아니고 매일 먹는 엄마가 해주는 밥.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름진 음식, 뭐, 이렇게 파는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오히려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영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역사도 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서울신대 교수였던 홍성철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분이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하실 때, 그때 가까이에 태국에서 온 교수 부부가 있었다 했던 거예요. 같이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태국 교수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서로 지내다 보니까 외국인들끼리니까 서로 이제 인사도 하게 되고, 교제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책을 하나 선물로 주더래요. 그 무슨 책인가 그랬더니 그 불교 교리가 담겨 있는 책이었답니다. 그래서 홍성철 교수님이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책 선물을 해주니 그래서 자기는 창세기의 그 비밀 그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을 그분에게 선물로 주었대요.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안 읽더래요. 그 책을 그래서 왜안 읽으시냐? 그랬더니 그 책을 조금 처음에 봤는데, 그 책을 더 계속 읽다가는 하나님을 믿게 될것 같아서 안 읽는다.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읽어보시고 난 다음 판단하시라. 그렇게 강고하게 고민을 했더니, 그분이. 그 책을 결국은 읽게 되고 그리고는 개종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서 그 방콕에서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초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는가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37년 전입니다. 1984년 4월에 제가 군무 훈련 받다가 다리를 다치고, 그리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왔죠. 인간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 신세였으니까 저를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어요. 뭐 그래도 교회가 혹시 없을까 찾고 찾다가. 결국은 아무도 나를 부목사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3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그렇기도 했겠지만,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기도만 하리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어딘가 가서 섬길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거의 오기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기도에 대한 절망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몇 번이나 반복해야 되냐?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끔찍하더라.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성경을 같이 읽으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기도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오후 시간대부터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눈이 뜨이기 시작해서 아무것도 할게 없고 성경만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기도할 마음도 생기면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거 깨달아지면 노트에 정리하고 그렇게 하기를 3개월을 한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하면서 제가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 기도 단원에 대한 그 핵심 내용이 그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확산시켜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의 처음 시작은 그때 3개월 동안 앞이 캄캄하고 길은 다 막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기처럼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때 그 순간에 읽었던 성경. 그 성경이 사실 지금 제 사역의 기초가 된 거죠. 자, 성경을 그냥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는 저 자신이 실제로 제 목회 평생에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10년째 저는 예수동행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면 정말 될까?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실현 가능한 일인가? 또 실제로 교인들이 또 다른 목회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같이 동참해 줄까? 나 자신은 우선 할수 있을까?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났어. 안될것 같아, 못할것 같아, 엉뚱한 거 하는 것 같아. 반응이 없잖아, 따라오는 사람도 없잖아. 그런 시달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그만둘 뻔도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힘은 성령께서 명확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 는 성경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만 확인하라는 거. 정말 성경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주님과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늘 이렇게 동행하는 일.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항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아,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지요. 뭐, 답은 성경인 거예요. 너무 지나치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나친지, 안 지나친지는 기준이 성경이냐, 아니냐는. 성경에 없는데 하라는 것이면 지나친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면 그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얻었어요. 아, 지금 반응이 있고 없고를 상관없이. 할수 있나 없나 늘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과도 상관없이. 성경이 기준이잖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옳은 거지. 그렇게 지난 10년 동안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답이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살자. 그러면 반드시 갈등, 시험 다 극복해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여건이 좋으면 잘 되나보다. 여건이 어려우면 못하나보다. 계속 그러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은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무 지나친 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신 것 기준이구나. 말씀으로 주님이 답을 또 주시기를 구하고, 그러면 반드시 답을 주세요.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갈등이 올때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희한하게 꼭 그때에 맞는 말씀을 눈이 뜨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라비 제크라이어스가 영국 웨드포드에 있는 그존 번연 박물관에 갔을 때 이야기를 그 책에 썼더라고요. 존 번연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철로 역정은요. 성경 다음으로 전세계의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다 모아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 박물관에 가 보면 전 세계의 그 철로역정 번역본이 다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게 제크 라이어스가 그 박물관에 안내하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박물관을 다 구경을 하고 참 감탄을 하게 됐죠. 참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는 그 안내하시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 대장장이에 불과한 존 번연이 이렇게 엄청난 책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박물관까지 이렇게 만들 정도니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 정말 맞는 말이긴 하네요. 그런데 전 솔직히 그 철로 역정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더라. 이 라비 제커라이어스가그 말에 충격을 받았대요. 지금 자기가 존 번연의 그 철로 역정 박물관의 안내원이에요. 그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그 엄청난 책을 자기가 그 박물관에서 그 오는 사람들 안내해 주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읽어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안 읽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좀 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 것을 듣고 그책 속에서 정말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핵심은 우리가 성경책을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기는 다 알잖아요. 전 세계 가장 큰 베스트셀러라.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다 알잖아요. 특히 기독교인이면 더 그렇죠. 집에 적어도 성경 몇 권은 다 있지요. 더 가지고 싶으면 얼마든지 더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되는 성경도 많아요. 문제는 안 읽으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다고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점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문제는요, 성경 말씀보다도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그 휴거 대소동이 있었죠. 제가 목회할 때 제일 처음에 겪었던 그 영적인 대혼란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생생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체험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보았다는 거, 자기가 분명히 10월 28일, 24시에 내가 오리라. 자기가 분명히 환상 중에 그 글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10월 28일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체험이요. 사람을 이렇게 확 이상하게 만들어요. 세상 없는 체험을 하여도. 분별 기준은 성경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과 다르면 세상 없는 체험을 해도 그 체험은 문제가 있는 체험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교인들 중에도요 성령 체험을 한 분들이 의외로 목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분별을 안 받으려 고 그래요.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요, 성경보다도 더 위에 권위에 둬요.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혹도 많이 받고, 시험도 많고, 영적인 그런 혼란도 많고, 한국교회가 그런 영적인 무질서에 빠지는 거죠. 이제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말씀에 있어요. 성경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도, 특별한 어떤 환상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분별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이게 옳은가? 서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오셔서 심방을 가셨대요.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집안일을 하고 계시던 권사님, 그리고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시더래.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왜 요즘에 교회도 안 나오세요? 장로 부인이 교회 안 나오시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묻더래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천국 가실 수 있을까요? 아,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물론이지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천국 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그렇겠지요. 우리 장로님, 천국 가시겠지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가기 싫어요. 천국 가서 남편 장로님과..." 영원히 같이 살것 생각, 나 차라리 지옥 가고 싶어요. 그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나? 아마 무슨 문제인지 서로 엄청 싸우셨던 거예요. 장로님하고 권사님, 근데 남편 장로님이 장로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다.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권사님에게 그러면 자기는 천국 안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아주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런 뭐 우찌 못할 일도 있지만 사실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 모두가 다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저 읽고 아는 지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헤쳐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어려움이 간증거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냅니다. 갈 길을 가르칩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만 있어야 돼요. 무디 목사님 일화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어릴 때 아버지 없이 배수 여사 군남매를 길러야 됐습니다. 너무 너무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아홉 아이를 다 기를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배수 여사가 아홉 아이들을 다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길을 자신이 없어서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구나. 엄마를 붙잡고 울고불고 간고하게 부탁을 했어. 우리 절대로 보내지 마세요. 우리 밥 굶어도 좋으니까 함께 있게 해 주세요. 그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눈물 겪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훌모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른 가정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때 베시 여사가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사는 거. 너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아홉 아이들 다. 그렇게 하겠다. 하여튼 엄마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러면 우리 같이 살자. 거기서 무디가 나온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살아남.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지금,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불합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상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뭐 교회 안에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라도 답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당강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골리아시 거꾸로지고, 여수와 때 해가 중천에 머무르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경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 이 찬송을 찬양을 같이 부르시고 우리 세 가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첫 번째 우리 기도하실 때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기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소서. 주님의 음성 책망이라도 좋으니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소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하셨는지 분명히 알려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이리 준비. 제는 주님 앞에 있었던 마리아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소서. 주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겠습니다. 그때마다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목소리> <목소리> 멀리안서 <아니한지에 비시옵소서> <목소리> <목소리> 우리 의말씀 날마다 상으로 우리 만에소서 주님, 이을 동안에 주님의 손길이 길을 놓이간시옵소서 나비와 같이 주님의 로어지게소서 끝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경을 읽고 깨달은 말씀,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게 하셔서 어려운 때, 환란의 때를 우리가 능히 헤쳐나가게 해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 주님 무슨 일 있어도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 소멸시키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